내가 한 번 토하지 두 번 안 토하거든요. 이제 끌고기도 하고요. 뭘요? 근데 에라 회사 동기? 네, 인사가 늦었네요. 국승현이라고 합니다. 어머, 너무 반가워요. 기주가 이런 꽃미남 동기가 있다고 왜 말 안 했는지 몰라. 전화 단절하고 가실래요? 아니요, 됐어요. 시간도 늦었는데 여자들끼리 사는 집에 남자가 오래 있으면 안 되죠. 차는 다음에 밝을 때 와서 마시겠습니다. 킵해주세요. 저 가보겠습니다. 네. 네, 그럼 다음에 꼭 오세요. 참 잘 자란 놈이네. 뭐든 다 지가 잘나서 그런 거지. 그래놓고 겸손한 척은 또 어마어마하게 해요. 내 숭덩어리. 누가요? 승현 씨, 회식 안 갔어요? 저도 내일 아침 제출할 보고서가 있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. 아니, 회식이라는 게요?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. 근데 나만 쏙 빼놓고, 응? 아니, 말이라도 회식 미룰까요? 하면 어때, 응? 그럼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? 아,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어요. 그랬겠지. 아, 근데 아예 물어보질 않아. 그래도 난 승현 씨 믿었어요. 왜요? 왜냐니, 우린 동기니까? 그래, 입사 동기 좋다. 동기니까 나만 먹어. 아, 이거 컵라면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. 아, 이거 한 번 다 벗겨 먹으려고 그래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와! 아이고, 아! 전 팀장님 오세요. 가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이게 다 뭐예요?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. 다시 세팅하자니 분위기 깨지고, 그렇다고 이왕 봐버린 거 얘기 안 할 수도 없고. 할 말이라는 게 뭔데요?
나 지금부터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려고요. 고민 많이 하고 용기 낸 거니까 잘 들어요. 자꾸만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. 뭘 하는지 보게 되고 어딜 가는지 궁금하고 저건 무슨 표정이지?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웃을 땐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이 울적해 있을 땐 걱정을 해요. 가서 막 웃겨주고 싶어요. 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웃어주면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. 잠자기 전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. 안 물어봐요? 그 사람이 누군지? 에라 씨예요. 에라 씨가 그 사람이에요. 제가 승현 씨한테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나? 이혼녀의 먹고 살기 힘든 마음은 고마운데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. 대개 동기 엄청 씩씩한 사람이거든요.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모르는 척하지 말고. 나혜라 씨, 화나게 하는 거, 울게 하는 거, 좋은 거 나도 함께 할래. 그러고 싶어. 이거 나요. 나왔네. 너무 늦어서 잔다고 할 줄 알았는데. 자다 일어났죠. 근데 이 시간엔 무슨 일이에요? 그냥요. 뭐야, 무슨 일 있어요? 에라 씨, 나 에라 씨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? 네? 아, 승현 씨. 제발. 잠깐만 이대로 좀 있어요. 제발. 당신 앞으로 나한테 많이 실망할지도 모른단 말이야. 승현 씨 진짜 이상해. 내가 에라 씨 얼마나 좋아하는지 확실해졌으니까. 그래서 나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니까. 오늘의 고백. 나만 좋아해도 상관없어요. 내가 당신 절대 포기 안 할 거야.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요.
들어가 자요. 자, 힘들죠? 먹으면서 해요. 국수현 씨가 쏘는 거야. 잘 먹을게. 베리베리 감사. 에라 씨도 이런 건 좀 배워요. 아이 뭘요. 첫 월급 턱이니까 맛있게 드세요. 할까? 나랑 단둘이 먹으려고요? 너무 노골적인데. 조용히 좀 해요 좀. 솔직히 내가 예상 못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. 제가 원래 초딩 때부터 남자들한테 인기 좀 있었어요. 네가 키만 크면 미스코리아 나가고도 남겠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고요. 신은 공평해서 너에게 미모를 주셨으나 머리는 주지 않으셨다.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. 그치만 좀 당황스럽네요. 제가 이렇게 한창 어린 남자한테까지 어필되는 여자라는 게, 하,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. 그래도 분명히 할 말은 해야겠죠? 전 안타깝지만 국 씨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미안해요. 오케이. 그러니까 이런 거 돌리고 호의 베푸는 건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네요. 이거 에라 씨한테만 준 거 아닌데. 그러니까요. 나한테만 주기 뭐해서 사람들한테 다 돌린 거 티나요. 티나요? 당근 나죠. 이렇게 무리하니까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.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. 그냥 냅두면 안 돼요? 에라 씨가 받아들이고 말고는 에라 씨 맘이지만 누굴 좋아하고 말고는 내 맘이잖아요. 나요. 겉으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픈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. 지금껏 살면서 상처도 많았었고 솔직히 누굴 좋아할 여유 같은 거 없어요.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돼요. 거절하는 거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. 미안해요. 자존심 상했다면. 어우, 미안할 거 없어요. 뭐 이번엔 거절당했다 치고 다음에 또 할 거니까. 그땐 아마 내 고백 받아들이게 될걸요? 먹어요 일단.